타고는 테아라가 자신의 아빠 헤미오를 독약으로 죽이고 뱃속에 자신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게 되고 타곤의 공포 정치로 인해 연맹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요즘 아스달에 있는 부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 돌담불에 악어의 묘시족이 쳐들어가 모든 노예들을 풀어줬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타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악어족 일은 더욱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간부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회의를 끝내게 됩니다. 타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든 타곤의 비서 데데는 타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되기는커녕 아스달이 무너질 거라 얘기하지만 타곤은 악어족에 있는 첩자 붉은 발톱을 잊었냐고 얘기하며 현재 아스달에 자신 때문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큰 바람은 더 큰 바람에 사라지는 법이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헤미올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고 타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테아라에게 왕이 되기 위해 말하지 않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너를 원하고 아이를 원한다고 말하며 혼인하자고 얘기하게 되죠. 그 말에 테아라는 청동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과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를 죽일 것을 약속하며 혼인을 승낙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을 승낙하며 화해한 것처럼 행동한 테아라는 타곤과 헤어지자마자 이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적대관계였던 아사사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한편 승낙을 받게 된 타곤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 대관식이 열리는 날 테아라와 혼인한다는 얘기를 사야와 데데에게 말하게 됩니다. 청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테아라와 혼인한다는 말을 듣게 된 사야는 타곤에게 왕의 자리를 포기한 거냐고 말하지만 타곤은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테아라와 해족 몰래 청동의 비밀을 알아내라며 연발과 함께 조직을 꾸려주게 되죠. 타곤의 명을 듣고 대신전으로 가려던 사야는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타냐의 비서 모명진에게 타냐가 돌담불에 다녀온 스천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황급히 타냐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맹인이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타냐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말을 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사야는 스천을 찾아가 뭉태를 시켜 죽일 듯이 협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스천은 어쩔 수 없이 돌담불에 있던 와한족 사람들이 탈출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걸 타냐한테 얘기한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스천의 얘기를 듣게 된 사야는 며칠 전 연발과 기토아가 돌담불에서 도망친 이그트와 자신이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엿들은 것, 그리고 돌담불에서 도망친 와한족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타냐가 운 것을 생각하며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혼란에 빠져 생각이 많아진 사야는 청동의 비밀을 파헤치라는 타곤의 명대로 연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또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연발을 보게 되어 혹시 내가 돌담불에서 도망친 이그트랑 닮았다고 생각하며 쳐다봤냐, 대접견실 앞에서 기토아랑 얘기하는 걸 다 들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발은 산웅이 죽었을 당시 은섬이 성 밖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무백이 쫓아가 죽였을 거다 라고 얘기하며 말을 얼버무리게 되죠. 시간이 흘러 타곤의 대관식 당일, 사야는 타냐를 대관식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길잡이 무백을 따로 불러 끔찍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대관식이 끝나면 와한족 사람들을 전부 죽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백은 어쩔 수 없이 타냐를 인도하는 중 은섬은 살아있고 사야는 은섬과 쌍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곤은 타냐가 씌워지는 왕관을 쓰며 왕이 되고 타냐는 아스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연맹은 사라지고 하나의 나라 아스달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연맹인이라는 이름 대신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한편 돌담불에 잡혀있던 노예들을 풀어준 은섬은 그들에게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악어족인 사람들은 각자의 씨족으로 돌아가 이나이 신기의 재림을 알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불어 묘시족 족장 파사는 이나이 신기의 명으로 소집되는 악어족의 씨족장 회의 포하나를 연다는 것까지 전하라고 얘기하게 되죠.
은섬 덕분에 풀려난 악어의 태시적인 다치와 니마는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 돌담불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 뚱뚱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태시족 족장 태압독, 태압독의 조언자 수하나, 마을 사람 모두에게 묘시족 땅에서 포하나가 열린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태시족 사람들은 드디어 갈라져 있던 악어족을 하나로 만들어줄 이나이 신기가 재림했다며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압독은 포하나는 이나이 신기가 죽고 나서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태시족의 핏줄보다 한참 아랫줄인 묘시족 땅에서 포하나가 열린다는 게 싫다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태압독의 조언자 수하나가 시족인들은 태압독을 믿는다, 포하나에 참석하면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진다 얘기를 하고 그 말에 쉽게 넘어간 태압독은 포하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어족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30개의 시족을 통합시킬 수 있는 포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섬은 참석한 시족장들에게 아스달의 노예로 팔려간 다른 시족 사람들을 구해내서 먼저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10년간 서로를 죽고 죽이며 가슴속 깊숙한 곳에 상처가 나있는 시족장들은 은섬의 말을 거절하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섬은 태압독과 같이 온 태시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압독을 가리키며 사실 나도 내가 이나이 신기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폭포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내가 이나이 신기의 재림이라면 내일의 해가 떴을 때 태압독은 죽는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묘시족 간부들과 입생은 어쩌려고 그러냐, 당신은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은섬은 기다려보자, 입생이 해준 말에 걸어본 거다 라는 이상한 말만 얘기하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던 태시족 사람들은 태압독에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 그자가 이나의 신기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 악어족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태압독은 칼을 빼들어 자신의 부하장 한 명을 죽이게 되고 자신의 말만 들으라며 태시족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게 되죠. 결국 다음날이 되고 해가 밝아오던 그때 태시족은 태압독의 머리를 들고 은섬을 찾아와 자신들을 형제로 받아줄 수 있냐고 얘기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은섬은 폭포의 심판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이 악어족을 이끌 수 있는 존재인지를 고민할 때 입생이 자신에게 해준 말, 그 말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은섬은 태시족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악어족을 통합시킬 첫 발을 내딛게 되고 하나의 거대한 나라 아스달의 왕이 된 타고는 지금까지 아스달에 불었던 큰 바람을 꺾을 더 큰 바람으로 아스데르게 동쪽에 있는 악어족을 정벌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